안녕하세요 작가님. 졸업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웹툰 관련 학과 학생입니다.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로. 졸업작품 할 때가 진짜 힘들죠.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소재가 소재인지라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창작하는 내내 의심이 듭니다. 그만큼 다양한 서적을 읽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려 용을 썼지만 얼마 전 교수님과의 피드백에서 알맹이라고 넘는 콘티를 보여드리고 저 스스로에게 뭘 하고 싶은 건지 묻는 계기가 생겨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. 물론 학생으로서 시행착오가 많은 것이 많지만 그 실수로 누군가가 상처 입게 될 것 같다면 아예 시작조차 않는 것이 맞을까요? 성급히 공개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니 교수님과의 피드백에서 충분히 실패하고 수정해서 제가 하고 싶은 작품으로 연재를 시도해도 괜찮은 걸까요? 고민이 깊어져 도움 요청드립니다. 모두들 터라입니다. 아 진짜 이 얘기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깊게 누군가와 나눈 기억이 나는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. 제가 진심을 다해서 한번 제 얘기를 생각을 공유해 볼게요. 제가 예전에 잘 훈련된 작가 이 영향력이 큰 작가는 일종의 전술핵 같은 존재다. 그렇게 종합적으로 훈련된 서사와 시각예술을 가지고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그 한 사람이 세상에 끼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종이 한 장 차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종이 한 장 차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큰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런 종류의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직업 윤리를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. 그 작가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미숙했던 과정은 없었을까? 결국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작가, 이 세상을 좀 뭐 이롭게 만드는 작가가 하나 있다 칠게요.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미숙했던 과정이 없었을까? 당연히 있었겠죠. 그러면 그 미숙했던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세상에 좀 마이너스가 될 만한 영향을 끼치는 경험이 없었을까? 그러면은 있었을 수도 있죠. 그렇다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쁜 과정은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딜레마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. 굉장히 어렵죠. 저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서 작가는 실제로 내 작업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자체에 빚을 지고 성장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왜냐면 내가 미숙했을 때 만들었던 그 똥 같은 작품을 이 세상에 뿌린 건 사실이거든. 그리고 그 똥을 뿌린 거를 그냥 어떻게든 지나가 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라는 생각을 결국은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완성형 작가라는 게 뭐 없긴 하겠지만 완벽한 작가는 없겠지만 그 어느 정도 성숙한 작가가 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.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. 그 과정이 종이 한 끗 차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답을 누군가한테 줄 자격이 없고요.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1번 빚을 졌다는 마음을 잊지 말고 계속하자. 그게 하나가 있고 잘 되면 어떻게든 세상에 좋은 거 좀 하자. 그걸 갚자.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약간의 자기 합리화도 있었어요. 어차피 내가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건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. 그 당대에서 너무 또 직업 윤리적인 기준에서 옳기 위해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으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또 나 스스로 굉장히 좁히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지금 이 그 꽁님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다. 물론 저는 이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만큼 공부를 겁내게 빡세게 하긴 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시즌 같은 거 그릴 때 내가 집어먹은 겁의 크기만큼 공부하긴 했어요.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도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테마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깊게 파고들었던 기억은 나요. 그래도 완벽할 수 없긴 하니까 이 딜레마가 나오는 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갖고 계신 그 두려움, 그 고민의 크기만큼 테마를 잘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공부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. 어차피 완벽한 작품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졸업작품이 일으키는 파문이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요. 다행이죠. 나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지금까지의 이종범을 누적시킨 총합이 나다. 그러니까 되게 미숙할 때 지금도 미숙하지만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
차곡차곡 누적시킨 전체 덩어리가 나다. 그 전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 전체를 누적시킨 게 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환멸에도 빠지고요. 자기를 미워하게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상태에 본인을 그냥 일단 인정하시고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그 내용이 또 뭔지 모르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이 지금의 나다. 이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. 아무튼 꽁님의 질문은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. 어려울 뿐 아니라 저에겐 그럴 권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거는 약간 응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겠네. 그런 측면에서 졸업작품이라면 교수님과의 얘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데까지는 가보세요. 그리고 그것에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, 그로 인해 누군가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최대한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?